나왔어. 처음으로 위경련이 와가지고 꽉 여기가 퍽 찐 것처럼 확 하고 벽에서 아 이러고 아프고 날 걱정해주는 배튼 제작진 감사합니다. 성대 예체 감기 아직 안 났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뭐 약한 척해. 아프지 마요. 빛의 천도 한다 안 한다. 100% 지금 한 명씩 돌아오는 날 걱정해주는 배튼 제작진 일부러 한 명씩 오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아 깔맞춤 하니까 화면이 산뜻하네. 심신의 안정이 된다. 여기까지 파파파 성재 티콘. 전 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아 아프면 빠진 사람 제일 부러워. 마음고생하면 빠지는 사람. 그다음에 모두가 다 겹쳤어. 잠 못 자면 빠지는 사람. 맞아. 세 가지.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생기면 살이 더 쪄. 붓지 오빠. 아니 붓는 게 아니라 더 먹게 되거든. 잠을 못 자면 그럼 잠 안 자는 시간에 먹기라도 해야지 먹고 마음고생하면 먹는 걸로 풀어야지 먹고 아프면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아니 얼마 전에 위경련? 처음으로 위경련이 와가지고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뭐 움직일 수가 없던데? 오빠 걸려봤어? 얼굴이 진짜 그거네. 응 맞지. 싹 빠졌네. 이렇게 꽉 여기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퍽 찐 것처럼 확 하고 벽에서 아 이러고 한참을 위경련 진짜 장난 아니에요. 멜론 먹고 위경련. 와 나는 위정지는 많이 겪는데. 위정지? 너무 꽉 차서. 너무 꽉 차서. 구렁이 느낌이지. 움직이질 않는 위. 악어를 삼킨 구렁이 느낌으로. 아! 하고 이렇게 그대로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야 돼, 무조건. 과부하. 시윤이한테 연락하는데 4차까지 기대하고 있으라고. 응? 언니 그날 4차까지예요. 아. 5시부터 달리기로 했어. 4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